여행을 하러 가봅시다. 오, 진짜 잘. Anything else? Just sesame. 지금 완전 이렇게 목소리가 아예 나가버렸고요. 카메라로 보니까 얼굴도 더 뭔가 크고 보이네요. 갑자기 비가 와요. 아침.
just high. That's good. I think it's because like they drink it with empty stomach. Yeah. And yours is hit by track. I've been the same. But the water on the top of the mix. Is it on? 실패. Once again. 실패. 실패. No. It's... 실패. Never mind. One more time. That was so instant. One more time. Okay. 하나, 둘, 셋. It's just because like it's so funny. 오지 마요. 누나. 아니, 오지 마요. Hello. He said hello. You can hear him, right? But you speak English? How are you? Susu ice cream. Yeah, tada! That's legit one of my favorite. Like whenever I have it, my friends taste me like you're like harmony. What? So am I harmony? 할아버지. 할아버지. Like 이거 나오면 저기 아프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운동을 강박을 가지고 하는지 약간 무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은 그게 아닌가 해가지고 헬스장도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학교를 가는 김에 헬스장을 가기 위해서 막 뭐 시간 스케줄을 끼워 맞추고 이러니까 그래서 혹시 몸이 좀 무리를 해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는 하나 아프고 한가 싶어가지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은 헬스를 조금 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솔직히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몸무게가 사실 호주 와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숨을 쉬어서 그런가? 몸무게가 한 1kg가 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육이 딱 1kg가 붙은 것 같긴 한데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몸무게만 보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막 근육질이 가득한 몸을 원하는 선호하는 편도 아니어서 근육도 조금은 빼고 싶어가지고 헬스를 더 했다간 근육만 붙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스트레칭이랑 폼롤러로 이제 밀면서 붓기를 빼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이죠. 이거 봐. 완전 잘 봤어. 완전 잘 봤어. 아이고 얼굴이 해숙하네. 이거 하나 take photo. Yeah. Or video. Freakings. Video. 3년, 4년인가? 4년 만에 가는 집이 되네요.
나오고. 호주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 그냥 얼굴 보이지도 않아. 진짜 하나도 없어. 어, 이렇게 하면 좀 보인다. Future like a sign.